글자 쓰기에 정성이 부족하여 하수장 정리가 미흡합니다.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어릴 때부터 청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리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탔냐. 용의를 깨끗이 하고 소지품 정리 정돈을 잘해야 잘 하고 있습니다. 군것질 습관을 버리고 전략하는 습관이 요구돼. 1997년 2월 14일 한백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네. 개근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6학년 때 키가 143.2, 몸무게 42kg. 체력 급소 5고. 특기 자전거 타기, 흥미 음악 강상, 학생 가수, 학부모 의사. 꾸준한 지도가 산수와 연상 기능 및 국어와 읽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학습 의욕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교사의 가르침에 잘 따르는 편이나 학습에 흥미가 적고 학습 준비물을 잘 갖추지 못합니다. 3학년 양, 4학년 미, 5학년 우, 가, 수가 하나도 없어요. 수가 없다. 양, 가가가가가, 양, 우, 양양, 미, 양, 가, 미, 우, 양, 우, 우, 미, 가가가. 학습에 흥미가 적고 주의가 산만합니다. 학습의 이해는 빠르나 주의에 산만하며 성격이 부진함. 온순하고 착한 행동을 하지만 주의력이 부족함. 자, 예의는 바르고 착하나 자기 표현에 소극적이다. 온순하나 주의가 산만하고 준비성에 끈기가 아쉽다. 항상 활발한 태도이나 꾸준함이 부족하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나 다툼이 잦습니다. 맨날 때렸지. 친구들에게 어릴 때부터 오지랖이 좀 컸어. 항상 활발한 태도나 꾸준함이 부족하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나 항상 그 오지랖이 컸다. 어릴 때부터 오지랖이 컸어. 보이나 친구들 일에 관심이 보이나 다툼이 잦았다.
흥미는 있어 하나 주변 정리 정돈이 잘 안 됨. 교실 정리 정돈을 잘합니다. 학급 일기 관심이 적고 바르게 듣는 태도가 쉽습니다. 그리기에 흥미가 있으나 표현력이 미흡합니다. 미술부에서. 2학년 3학년이네. 1학년 가가가가가가 양미 가양가 2학년 가가가가가가가가 미가 양가 3학년 가가가가가가가가 미가 미가 내년쯤 할 것 같다고? 어. 뭐 첫날 만나갖고 바로 결혼하나? 뭐가? 아 연애도 안 하고 뭐 첫날 만나갖고 바로 결혼하나? 뭐 연애 한 몇 달 하면 되지. 요즘 여자 뭐. 요즘 여자가 누가 연애 몇 달하고 결혼하노? 뭐 그 저 사귀다 보면 저희도 뭐 하도 아직 네 짝이 네 인연이 나타나면 어 한 달만에도 할 수 있는 거지 뭐라노? 내년에 네 인연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질 않아. 뭐가 내 예감이 그렇다. 그래갖고 내년에 결혼한단 말이야. 내년 초에 만나가지고 뭐 저기 뭐야 한 10월 달쯤에 가을에 안 하겠나. 여보세요. 내년이 몇 살인데? 내년이면 34시지. 아니, 뭐? 어? 아니, 왜 나는 왜 여자가 없지?
네가 여자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고. 지금 없는 거지 지금. 지금 없는 거 아이가. 네가 원래 여자가 없고. 그리고 있을 때 잘해갖고 좀, 좀 잘해가지고 이제 그 철들고 나니까 없다 아이가. 못되게 해가지고 다 떠나 보내고. 피지랄고 하니까 그렇지. 있을 때 좀 잘해가 붙들고 일이 있어야지. 그럼 어린 여자 만나야 되겠네. 나의 어린 여자, 철 안 든 여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래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 니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자가 못 간다. 그저 뭐 좋으면 좋은 감정으로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래 해주고 이래야지. 여자한테 오해 사도록 안 하고 그래 해야지. 막 여자 있으면서 니는 딴 여자한테 막 전화하고 니는 그지랄에 다 떨어져. 나는 있는 것도 근사를 잘해야 되는데 막 다른 것도 또 막 옛날 것도 만나고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또 거기 또 만나고 요거 재고 저거 재고 그지랄 하는 다 갔다 아이가. 요즘 여자들이 보통 눈치가 빠른 줄 알아. 그러니까 니는 외도가 심해가지고. 무슨 외도가 심해? 무슨 외도가 심해? 장난하나 진짜. 해바라기가 좀 돼봐라 해바라기가. 그럼 뭐 외장가를 못 가는데 니보다 더 못생긴 것도 가는데. 그 인물이 왜 못 가노? 아, 여보세요. 아니 내 좋다는 여자들은 많은데.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눈높이도 좀 내리라. 시작은 이래 보면 볼수록 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볼수록 또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만나갖고 가야지. 왜 나한테 결혼하나 소리 나한테 왜 결혼하나 소리를 안 하노? 누가? 엄마가. 여자가? 엄마가. 여자가 니한테 결혼하자 소리를 말어 먼저 하노. 니가 먼저 해야지. 아니 엄마가 내한테 결혼하는 소리를 왜 안 하냐고. 니는 내가 결혼하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지금 없으니까 결혼하라 소리 안 하고 니가 데리고 오는 년들은 내가 볼 때 다 날라리고 보니까 그 결혼 생활 할 여자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다 이때까지. 니 솔직히 순 날라리 같은 것만 알았다 아이가 지금까지. 수두만한 여자 데리고 가본 적 있나? 하나 있었지, 수두분한 거. 억수로 많이 쳐먹는 거. 그것도 수두분한 거 했더만, 무슨, 그 조만한 등치에 뭐 그래 많이 먹노? 아이고, 참나. 아이고, 진짜. 니 어딘데? 니 어디고? 아, 집에 가는 길이다. 니 집에? 그래. 니 어디 도쿄 왔다 가나? 아니다. 선볼까? 어? 선볼까? 선 좀 추진할까? 있나? 그래도 니는 내년에 가야 된대. 올 방학 시간 보러 가서 내년에 가야지. 아니 그래 있냐고. 아 접수해놓으면 다 오지 뭘 있냐 없냐. 아 어디에 그 선 보는데? 그래. 결혼정보 거기? 그건 안 하고 싶다. 그래 안 하는데 그럼 이제 다리 한번 놔볼게. 에이 뭐 하지 마라. 뭐 내가 아직까지 뭐 아직 짱짱한데 뭐 내가 뭐 무슨 선을 보러. 이봐라 또 그러면서 뭐 니 보고 장가가 소리 안 한다 하고 뭐 그런 사이 소리 하나. 장가가고 싶네. 뭐 혼자 외롭나? 아니 오늘 돌잔치 갔는데 동생들이 다 애기를 데리고 왔네. 지가 얼굴 똑같이 생긴 애기를 데리고 왔네. 그렇나?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싱숭생숭하고 하는가 봐. 결혼 못 할 것 같았어. 내년에는 간다. 내년에는 딸들 만날 것 같다. 내년에 못 가면? 내년에 못 가면 후년에 또 가고, 후년에 못 가면 또 후년에 가고, 후년에 또 못 가면 후년에 가고, 그러다 보면 니 한 40, 50대 보고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아야 된다고? 네. 혼자 살면 안 되지. 내년에는 니 짝을 만날 것이다. 내년에. 그 여자들도 많이 만나라. 니 좋다는 여자 다 만나보고, 어? 자꾸 이래 만나봐야지, 어, 그래, 정이 들고, 그래. 그렇지. 근데 니 직업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안 오는 거 아이가? 내 직업이 왜? 네 직업이 그 식당 하나 제일 아니 그 방송을 그래 해내 뭐 그다음에 그 방송 내 하면 살라 하겠나? 그날보다 낫잖아. 그래. 그렇긴 하네. 그 돈을 모아갖고 뭐야든지 돈을 모아야지. 내일 보자. 내일 봐. 내일 보고.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자, 니하고 내가. 끊어라. 어? 끊는다. 아휴, 장가 가겠나.